신혼 초기에 많이 다투고 이것 때문에 정말 안 좋아서 파토 나는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서. 안녕하세요. 리얼 연애 전문가 한방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결혼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남자 편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결혼하신 여성분들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진짜 내 남편 결혼하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 이거 완전 속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결혼하는 건데. 농담 반인 것 같지만 진담 반도 있거든요. 연애일 때는 간과했다가 막상 결혼해보니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쉽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없죠. 남은 인생을 같이 살 동반자니까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결혼해야 후회하지 않겠죠? 하다못해 밥 한 끼를 시킬 때 평점 리뷰 다 보고 시키는데, 평생 살 동반자를 만나는 건데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라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좋은 습관, 주사, 흡연, 게임. 신혼 초기에 이 세 가지 때문에 많이 다투고 이것 때문에 정말 안 좋아서 파토 나는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서 이 세 가지는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 때는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사는 술 먹고 이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잘 모르고요. 흡연은 뭐 과하게 내 앞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게임은 현재를 절대 안 한다고 뭐 강조를 한다든가. 그래서 연애 기간 동안에 좀 집요하게 계속 지켜봐야 돼요. 내 기준치에서 좀 과하다 싶다 그러면 의사 표현을 조금 정확하게 하고 확답을 받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속이고 또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속이려고 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좀 내가 관찰력이 좀 있어야지 이것들은 좀 보이는 것들이라서 잘 봤으면 좋겠어요.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 가지 문제로 다투는 부부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체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남자의 경제관념. 같이 살아야 되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어디에 돈을 쓰는지, 돈에 대해 개념이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가게를 꾸려나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의 소비를 보면 이제 미래가 그려지는 거거든요. 지출을 뭐 운동에다가 좀 돈을 얼마를 쓰는지, 뭐 옷을 구매하는데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나한테 데이트를 할 때 얼마를 또 소비를 하는지 등등 합리적인 소비를 얼마만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되게 중요해요. 일단 남성분의 지출 성향을 잘 파악하고 남성분과 잘 상의해서 둘만의 지출 기준을 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죠. 이거를 미리 조절해 놓지 않으면 연애할 때는 별말 안 하더니 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하냐라고 할 수 있으니 미리 조절을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가족 관계입니다. 그 가족의 전체적인 화목도, 그 상대방의 부모님의 화목도, 형제 간의 우애관계 등등 진짜 중요하죠. 이 부분은 단기간 관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만나면서 자세히 판단해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살 사람도 아닌데 무슨 상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주변에서 보면 시댁 식구 때문에 같이 못 살고 이혼하는 케이스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가족도 너무 중요해요. 특히 남자 측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꼭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30년 뒤에 내 모습이 될 수 있답니다.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입니다. 두 가족들 간의 궁합도 결혼 생활을 위한 행복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죠. 과연 요즘에도 칼로 물베기일까요? 정말 요즘에는 이혼율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확실하게 꼼꼼하게 체크해서 결혼하시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실 수 있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방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